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이 필립 2세가 마게도냐 지방을 다스릴 때였습니다. 이 필립 2세에게는 아주 가까운 신복 하나가 있었는데 그에게 부탁해서 매일 아침 이런 외침으로 잠에서 나를 깨워라 명령했습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Philip, remember, you must die today. 필립 왕이여,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오늘 죽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매일 아침 외치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필립 왕은 매일 죽음을 대면하는 삶, 그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기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살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역사가는 이 외침이야말로 통치자에게 줄수 있는 가장 현명한 조언이다. 누군가 나라와 민족을 다스려야 한다면 그 자신도 죽을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죽음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겸손하게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다스림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럼 불행한 것은 역사상 그 어떤 통치자도 심지어 빌립 자신도 그 조언을 귀담아 듣고 겸손한 마음으로 죽음을 대면하면서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왕, 헤롯 아그리빠 1세죠. 여러분, 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헤롯 아그리빠의 할아버지였던 헤롯 대왕은 그 이후에 세 지방으로 분할된 이 갈릴리와 유다 지방을 통일한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아그리빠 왕이었습니다. 그는 정치적으로도 굉장한 실력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 선대 왕들과는 차이가 있는 어떤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헤롯 대왕,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그 유다를 다스렸던 헤롯 대왕은 이둠의 사람이었습니다. 에돔 사람. 그럼 이방인으로서 유대의 왕이 된 어떻게 보면 침략 정권을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그가 죽은 이후에 이 유다와 갈릴리 지방을 분할 통치했던 세 명의 지도자들도 모두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그런데 이 헤롯 아그리빠는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였던 이 헤롯 대왕이 이방인 출신의 왕이라고 하는 그 약점을 또 극복하기 위해서 또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다윗 왕가의 후손을 자처하는 이 하스몬 왕가 중에서도 제사장 가문의 딸인 미리암네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삼아서 그럼 그 미리암네의 손자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 아그리빠 1세 왕이었습니다. 헤롯의 정치적인 권력뿐만 아니라 그럼 모계를 중시하는 이 유대 사회의 혈통, 그 유대교의 종교적인 신앙을 계승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 유대 땅을 다스리는데 아주 적합한 그런 배경과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의 제자요, 믿음의 아들이라고 일컬었던 디모데 역시 그 부친이 헬라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었던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로부터 믿음을 계승하여 초대교회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았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았지만 만약 이 헤롯 아그리빠가 외할머니였던 그 미리암네로부터 유대교의 신앙을 전수받았다면 아마 이스라엘의 역사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럼 만약 그 헤롯 아그리빠가 사도들을 만나고 그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마음문을 열었다면요, 어쩌면 기독교의 역사가 달라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 정말 말씀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그 후손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지난 한 주간 교회 여러 학부모님들이 이메일을 보내셨어요.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교육을 통해서 이 LGBT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정도로 세속적인 교육을 받고 있는데 정말 성경적인 가치를 반하는 그런 교육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앞장서서 무엇인가 해주십시오.
제가 우리 당회 서기 장로님과 의논해서 교회에서 좀 위원회를 만들고 우리 부모님들과 목회진들과 장로님들이 이 문제를 함께 대처하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지난 몇 달간을 돌아보면서 지난 한 해 동안 돌아보면서 아마 주정부와 여러 가지 요청하는 일들을 제가 돕고 했는데 아마 그런 관계, 그 일을 하게 하신 게 바로 이 일을 위함이 아닌가. 정말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바로 교육받고 공교육 제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반성경적인 가치로 교육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적인 가치로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야 되는데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이제 힘써야 될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자라서 헤롯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도리어 디모데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그 길을 갔더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럼 그는 유대교 신앙을 전수받지 못하고 도리어 세상의 길을 갔습니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날마다 부인하고 버려야 할 하나님을 등지는 세상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헤롯이 선택했던 그 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길이 무엇인가? 우리가 날마다 부인하고 등져야 할 길이 무엇인가? 반면 교사를 삼아서 제자의 길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헤롯이 갔던 길을 보면 첫째로 헤롯은 성공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정치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온갖 불의한 일을 자행했습니다. 명절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그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여러분 야고보 사도를 잡아 적법한 재판이나 판결 없이 그냥 칼로 그를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 사도마저 죽이고자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명절이 되면 사형을 집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무교절 명절이 다 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유대인을 기쁘게 하는 것이 마치 정치적인 성공이고 번영의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대로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이튿날이 새고 아마 교대 시간이 되어서 이제 네 명의 군사들이 밤새 지킨 파수꾼들과 교대하기 위해서 감옥에 도착했는데 놀랄만한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여러분 날이 새매 그들이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네 명의 파수꾼들은 잠들어 있었고 감옥은 굳게 닫혀 있었는데 베드로가 사라진 것입니다. 베드로의 양 옆에 쇠사슬을 차고 누워있던 군인들은 그대로 쇠사슬을 차고 있는데 정작 베드로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8절에 보니까 적지 않게 소동했다. 큰 문제가 벌어진 것입니다. 헤롯 왕의 특별 지시를 받았습니다. 아마도 왕을 지키는 근위병 중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 16명을 선발해서 그것도 4명씩 4조로 나뉘어서 24시간 죄수를 지키도록 하였는데 한 사람의 죄수 베드로를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쟁 때가 되면 파수에 실패한 군인은요 즉결 처분받는 것입니다. 그냥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를 죽여서 유대인의 환호를 받고 정치적인 입지를 굳히고자 했던 헤롯의 계획이 물거품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를 죽이겠다고 유대인들 앞에서 호언장담했던 헤롯의 입장이 매우 곤란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분노에 찬 헤롯이 파수꾼들을 심문하고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16명의 파수꾼 중에서 얼마나 죽었는가 보니까 성경학자들이 아마 밤새 지킨 4명의 군인을 죽였을 것이다. 아니다. 교대하기 위해서 온 4명까지 포함해서 8명을 죽였을 것이다. 혹은 16명을 다 죽였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 헤롯의 그 포악함, 그가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잔인함과 분노를 고려할 때 아마 많은 쪽의 가능성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럼 왜냐하면 그 정예 부대를 뚫고 베드로를 탈옥시킬 정도라면은요. 지금 일어난 그 상황만 놓고 보면 언제든지 헤롯이 암살당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군인들을 다 심문하고 고문하고 죽이라는 명령, 여러분 자신이 성공할 수 없는, 자신에게 실패를 안겨준 사람들에게 보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다 보면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 주변에는 이런 희생자들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 가장이 달려가다 보면 때로는 가족을 희생합니다. 동료들을 희생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떠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성공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비전을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 경험하는 성공입니까? 열심히 인생을 사는데 우리 주변에 원치 않는 희생자들이 발생한다면, 사람들이 점점 떠나간다면 우리가 한 번쯤은 그 삶을 멈추고 잠시 멈추어 서서 주변을 돌아보고 우리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헤롯은 생존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본문 1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그럼 헤롯이 유대를 떠났습니다. 헤롯은 유대 지방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스리던 곳을 떠나서 저 북쪽 변방에 가이사라로 내려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이사라는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살펴본 대로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을 방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가정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던 바로 그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은 바로 로마의 정예 부대인 이달리아 부대가 주둔하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헤롯은 임박한 암살의 위험 가운데 예루살렘이나 유대에 거주하기보다 아마도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자기 생존을 위해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한 가이사라로 내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적인 가치를 쫓아서 자기 생존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바로 탐욕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기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어떤 자기 생존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을 서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20절에 조금은 앞의 내용과 맞지 않는 생뚱맞은 구절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했다라고 하는 기록입니다. 여러분, 묵상하다 보면 베드로가 사라진 것에 분노했는데 왜 갑자기 가이사라에 가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는가,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가서 눈 흘기는 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분노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2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영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소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여러분, 헤롯이 두로와 시돈을 심히 노여워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의 통치하에 있는 유다와 갈릴리 지방에서 나는 양식을 그들이 먹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역사적으로 보면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오늘날의 레바논 지역에 해당하는데 아주 긴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들입니다. 그럼 그 도시의 동쪽으로 보면 산맥이 있고 울창한 산림이 있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러면 오래전부터 주로 해안 도시를 중심으로 중개 무역으로 큰 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 농사를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양식은 이 유다 지방으로부터, 팔레스틴 지방으로부터 수입해야지만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열왕기상 5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바로 이 두로왕 히람에게 레바논의 백향목을 수입합니다. 그때 이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대가를, 값을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5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하고. 여러분, 고대 거래는 이렇게 좀 두리뭉실하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뭐 얼마 달라 요구하지도 않고요. 그저 궁정을 위해서 당신이 나의 통치 영역과 내 궁정에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알고 있으니까 필요한 대로 주십시오. 그럼 솔로몬이 얼마나 주었냐면 매년 밀 1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었다.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1고루가 220, 한 5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4,500톤의 밀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1.5톤짜리 트럭으로 매일 보냈다는 것입니다. 4.5톤의 기름을 매년 두로 왕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먹고 살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무역 관계가 평화로울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양식이 핍절할 때, 흉년이 다가오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이 헤롯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11장에 보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천하 온 지역에 큰 흉년이 들리라고 하는, 여러분 이미 수년 동안 흉년과 기근으로 곡물 가격이 뛰고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헤롯 역시 지도자로서 정치적인 안정과 생존을 위해서 양식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따르면 로마의 황제가 헤롯에게 압박을 가해서 두로와 시돈에게 양식을 주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두로와 시돈과 로마 제국의 황제와 모종의 정치적인 거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데 헤롯 아그리빠는 양식을 제공하는 척하면서 신용만 하고 필요한 양식을 다 공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바로 이 두로와 시돈의 지도자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20절 하반절 말씀이죠.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서 왕의 침소 맡은 가장 헤롯 아그리빠 왕의 가까이에서 그를 움직일 수 있는 블라스도라고 하는 신하를 설득해서 화목하기를 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이 아주 매끄럽게 부드럽게 기록을 해서 그렇지 이 의미를 잘 살펴보면은요, 한마디로 뇌물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가까운 측근을 통해서 뇌물을 주고, 여러분 헤롯이 그냥 뇌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두로와 시돈으로부터 큰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무언가 거래를 성사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정치적인 성과를 백성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그가 나를 택하고 백성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럼 결국 헤롯은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욕망과 경제적인 탐욕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압제하고 착취하는 생존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자신의 체면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어떤 권위를 위해서 때로는 가족들을 그렇게 압제할 수도 있습니다. 일터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과연 우리가 그 헤롯의 길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그럼 우리 자신을 잘 살피고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헤롯이 간 길은 바로 교만의 길이었습니다. 본문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여러분, 신학자들에 따르면 이 헤롯이 택한 날은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의 승전 기념일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일을 기념하면서, 여러분 그 당시의 승전 기념일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체육대회 같은 큰 잔치가 벌어지는 날입니다. 전쟁에 가서 싸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종목들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면서 체육대회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날을 택하여서, 여러분 그 체육대회 바로 글라우디우스 승전 기념일로부터 역사적으로 보면 5일이 지난 뒤에 바로 헤롯 아그리빠가 죽었기 때문에 바로 그날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에 보니까 그가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연설했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 왕복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헬라어로 에스테스 바실리코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국의 겉옷이라고 하는 의미. 그럼 다시 말하면 큰 체육대회를 열고 그 축제의 주인인, 기념의 대상인 황제가 황제의 옷을 입고 등장해야 되는데, 그럼 황제가 매 대회에 참여할 수 없으니까 헤롯이 그 옷을 대신 입고 그곳에 등장한 것입니다. 단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강대상, 연설하는 단이 아니라 이 베마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베마토스는 왕이 심판하는 자리, The Throne of Judgment. 그럼 왕이 그 경기의 결과를 놓고, 아마 검투사들의 전투를 놓고 생명과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자리, 그럼 그 황제의 자리에 헤롯이 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치적, 자신의 권세를 자랑하며 연설했을 것입니다. 그럼 그때 성경에 보니까 아주 이상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그럼 백성들이 그 헤롯의 이야기를 듣고 이는 신의 소리라고 칭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대단히 이상한 일이지만 사실은 그 당시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황제를 신으로 숭상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황제 신상을 두고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럼 황제의 옷을 입고 황제의 단에 서서 그의 어떤 정치적인 치적을 자랑하고 연설하는 헤롯을 향해서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신의 소리라고 하는 칭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헤롯의 교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그 상황에서 전혀 자신의 죽음을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치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그 죽음에 관해서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헤롯의 문제가 무엇인가? 여러분, 헤롯이 황제의 옷을 입고 황제의 심판단 위에 서서 연설한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문제는 바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칭찬하는 자리,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리에 설 수 있지만, 그럼 그 자리에 서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때 내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은혜를 베푸셨고 내 안에 큰 일을 행하시니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두려움 없이 부끄러움 없이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헤롯의 문제였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백성들의 칭송을 온몸으로 받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V자 한번 그리고 스스로 영광을 취하고 주의 치심을 받아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서 베드로의 사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단어가 두 번 사용되었는데, 7절에 보면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깨우실 때도 주의 사자가 그의 옆구리를 쳐 깨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7절에 베드로를 치신 사건은 그를 깨우시고 일으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었는데, 그럼 스스로 영광을 취했던 헤롯을 치신 사건은, 그럼 그의 교만으로 인해서 성공과 생존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킨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이 자기 죽음을 직면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행했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빌립 2세처럼 누군가 매일 아침 그를 깨우면서 헤롯, remember, you must die today. 헤롯 왕이여, 오늘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당신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날마다 자기 죽음을 선언하고 직면하고 그 죽음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았다면 그의 삶이 어떻게 마치게 되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 일을 다 막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삶에 주신 모든 은혜와 성공과 하나님의 복이 있다면
그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있었던 두려움, 내 안에 혹시 꿈틀거리는 헤롯이 아직도 살아있지 않은가? 그럼 매일 아침 새롭게 살아나는 그 성공과 생존과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헤롯을 죽여야만 합니다. 그럼 그래야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누가는 이 사도행전 12장을 마무리하면서 이 헤롯의 이야기로 마감하고 있는데, 사실 이 헤롯과 대조되는 인물이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우리가 쭉 살펴본 베드로의 이야기는요, 그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죽음을 경험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면서, 여러분 유대교 지도자들의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업신여김 가운데도 그는 담대하게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헤롯과 베드로의 삶에 외견상으로 그들의 삶에 일어난 일들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그 의미가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도 가이사라에 갔고 베드로도 가이사라에 갔지만 헤롯은 자기 생존을 위해서 암살의 위험을 느끼고 살기 위해서 도망간 것이었지만, 그럼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그럼 그곳에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데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은 생존을 위해서 두로와 시돈에 있는 이방인들을 압제하고 착취했습니다. 그것이 정치적인 성공과 경제적인 탐욕을 이루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는 그 가이사라에 가서 이방인 고넬료를 존중하고 그의 가정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오해, 다른 유대인들의 오해나 비난을 감수해 가면서 그럼 이방인의 집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헤롯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스스로 취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역사와 은혜를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날마다 자기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존과 어떤 성공의 욕망에서 벗어나는 길은요, 그것을 묵상하고 버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둠을 물리치는 최선의 길이 작은 불을 밝히는 것이듯이, 그럼 예수님이 우리 마음 중심에 오시면 그 욕망이 본질째로 본질상 완전히 변화되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나 어떤 내용은 바뀌지 않을지라도 그 결과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놀라운 은혜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베드로도 한때는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자기가 살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도 죄책감 때문에 오히려 갈릴리로 돌아가 고기를 잡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찾아와 세 번 반복해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세상의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 예수님의 질문을 통하여서 그는 세상을 내려놓고 자신을 부인하고 과거의 모든 상처로부터 치유와 회복하심을 경험하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맡겨드리고 주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여러분 헤롯의 길을 좇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길을 좇는 온전한 제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영광 가운데 만난 이후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니까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럼 바울이 자랑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부활의 길임을 바울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요즘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를 보셨을 것입니다. 드라마 무슨 드라마인지 아십니까? 오징어 게임 많이들 보신 것 같은데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지난 주간에 저희 아내가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깐부 할아버지 인터뷰 영상이 있는데 꼭 보라 그래가지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오영수 씨라고 하는 분인데 78세 노 배우죠. 뭐 이분의 역할이나 극중의 내용은 제가 잘 알지 못하겠지만 이분의 인터뷰 영상을 보니까 이분이 연기 경력만 58년 되시고 200여 편의 작품에 출연한 아주 베테랑 배우입니다. 그럼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으로 선풍을 일으키면서 이 출연진들이 세계적인 스타로 이렇게 급상승하면서 예능 프로그램에서 초청해서 인터뷰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회자인 유재석 씨가 그렇게 질문했어요. 오랜 경험을 가진 어르신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요즘 세대 사람들에게 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오영수 씨가 이렇게 조용한 음성으로 당부를 했습니다.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1등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2등은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2등은 1등에게는 졌지만 3등에게는 이겼잖아요. 2등은 1등에게 졌지만 3등에게는 이겼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모두가 다 승자인 거예요.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아마 듣는 많은 시청자들, 그 사회를 보던 사회자들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승자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아름다운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돌이켜보니까 적든 크든 많은 것을 받아왔습니다. 이제는 받았던 모든 것을 남겨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젊었을 때는 산속을 가다가 예쁜 꽃이 있으면 꺾어갔지만 내 나이가 되고 보니까 78세의 노 배우가 내 나이가 되면 그 꽃을 그대로 두고 옵니다. 그리고 보고 싶으면 다시 가서 보면 되죠. 그럼 이 대목에서 여자 앵커가 감동을 했는지 울컥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이 오영수 배우가 마지막 한 말이 여러분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가 말한 아름다움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한 편의 시와 같은 그 인터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울림을 주었던 그런 인터뷰였습니다. 그럼 성공을 향해서 달리는 이 세상에 남들과 비교하면서 열등의식과 또 좌절하며 실망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치고받는 세상에서 그저 자신의 인생을 그 자체로 아름답게 여기고 누구랑 비교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그 일을 묵묵히 진행하다가 어떤 수준에 이르게 되면 그것이 승자라는 것입니다.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제 죽음을 대면할 나이가 되면서 그동안 받았던 크고 작은 많은 선물들, 은혜들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고 그것들을 의미 있는 자리에 남기고 가고 싶다는 고백입니다. 그럼 제가 찾아보니까 이분이 무종교예요. 종교란에 무종교를 선택했습니다. 수많은 배역 중에서 보니까 가장 많이 한 배역이 불교 승려 역할이었어요. 뭐 신부 역할도 하고 하기는 했는데 그럼 무종교의 노 배우가 그런 삶을 꿈꾸고 있다면요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보다 더 나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누구와 비교해서 열등감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한 가치를 가진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들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빚으신 그 천상의 가치를 발견하고 우리가 존중하며 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헤아려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그곳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헤롯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 욕망과 탐욕을 직면하고 그 우리 자아의 죽음을 날마다 선언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헤롯의 길을 쫓아가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 죽음을 선언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자신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면, 그리고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생각을 인도하시는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여 듣는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휩쓸리거나 방황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부르신 그 십자가의 길이 죽음의 길인 것 같지만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구원의 길임을 깨닫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삶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헤롯을 죽이고, 여러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뒤쫓아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